보시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은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결국은 지금 얘는 일단 양품 데미지 심하게 입어서 볼트가 빠져. 그래서 스윙암 심보입니다. 스윙암 심보고 여기에 이제 니들 베어링이 들어가요. 보여드릴게요. 보통은 진짜 뭐 어지간해서는 여기 윤활을 잘 안 해요. 화석 바이크들이나 보면은 녹이 쓸어서 윤활이 좀 필요한 경우가 들어 있는데 신형 바이크 종류들은 뭐 보시다시피 윤활 안 해도 돼. 여기 보시면 베어링이 들어갑니다. 니들 베어링이 나왔어요. 롤러 베어링. 이 부분에도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래된 바이크들은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이래서 뻑뻑해서 아무래도 이 링크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실제로 운행했을 때 좀 차이를 느끼겠죠? 움직임, 거동 같은 거. 그렇습니다.